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조부분 원가 배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조부분의 원가 의의하고요. 배부 방법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용이 길진 않으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조부분이 뭔가 좀 봐야 되겠어요. 제품의 제조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부서 보면요.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 약간 도와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보조 부분은 도와주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물건을 조립하고 절단한다 이거요. 그러면 제조 부분입니다. 보조 부분은 뭐 식사 제공, 전력 공급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품 제조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에 따라서 제조 부분, 보조 부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보조 부분이 식당하고 전력입니다. 그 제조가 조립하고 절단이죠. 식당하고 전력의 원가를 제조 쪽에다 배부합니다. 보조 부분의 원가는 전부 제조 간접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조 부분 쪽에 제조 간접비를 다 넘겨요. 적절히 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 부분의 원가가 집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제품 1, 2, 3의 원가를 또 집계를 하는 거예요. 원가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보조부분끼리 원가를 주고받았을 때죠. 보조부분끼리 원가를 주고받았을 때이 부분을 무시하냐, 적당히 고려하냐, 완벽히 고려하냐. 이거에 따라서 제품 각각의 원가가 좀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정별 원가 배부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냥 배부하고 넘어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쭉 써놨고요. 그림도 그렸고 핵심 포인트도 적었죠. 예. 그래서 보조 부분끼리 수수한 부분을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챕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 배부 순서 좀 전에 얘기했죠? 보조 부문비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합니다. 그럼 전체 원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체 원가를 제품에 배부해가지고 원가 집계를 하는 거예요. 요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분 원가 배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건물 관련된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면적에 따라 배부하고요. 기계 관련 원가는 작업 시간에 따라 배부하고 식당 관련 원가는 종업원 수에 따라 배부합니다. 뭐 복리후생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원가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요 기준을 주고서 원가가 얼만큼 배부되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그래도 얼추 좀 뭐랄까요? 기준 간의 연관성이 좀 눈에 띄죠, 그죠? 원가와 기준 간의 연관성이 좀 있죠. 특히 식당은 종업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정도가 비슷할 거니까 그냥 인별로 식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예. 그다음에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보조부분끼리 수수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조금 고려한다. 완벽 고려한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직접 배분법 이렇게 얘기하고, 일정 부분 고려하면 단계 배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히 고려하면은 상호 배분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보조 부문 원가 배분법이니까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단계 배분법의 경우 순서를 정해야 돼요. 일정 부분 고려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한다면은 뭐 이걸 먼저 하든가 이걸 먼저 하든가 순서를 정해야겠죠. 그죠? 예. 순서 정하는 방식은 뭐 비율이 큰거 또는 금액이 큰거뭐 이런 걸로 적절히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 제공한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내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은 것만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가를 고려할 때 총원가로 고려하느냐 아니면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서 고려하느냐 이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하는 방법을 이중 배부율법,
그냥 총액으로 하는 법을 단위 배분법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3 곱하기 2니까 총 방법이 6가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하고요.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다. 고정비는 보통 최대한 쓸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대해서 시설 투자한다면은, 손님이 가득 차길 기대하면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죠. 손님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고정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의 그 배부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 주의하세요.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고정비는 최대로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전제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분법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말문이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세요. 계산이 복잡한 정도와 정확성. 상호가 제일 높고요. 단계가 중간, 직접이 제일 적어요. 왜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원가를,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은 거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상호 배분법은 완벽히 고려하죠. 완벽히 고려하다 보니까 고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복잡하고 단계는 중간쯤 되는 거죠. 복잡한 것과 정확한 거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시겠습니다. 배부 방법이 달라도요, 보조 부문 원가 총액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7대 3, 5대 5, 3대 7 이렇게 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 부서나 개별 제조 부서나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 배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법을 뭘 써도 이익 또는 비용 총액이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금액을 나누는 거지 금액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변동이 없다. 이 사항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개별 제품의 원가는 바뀔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조 부문 원가 배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보조 부문끼리 수수한 그 서비스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죠? 그래서 뭐 그걸 다 고려해서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법이 있고 적당히 고려하는 법이 있고 아예 고려 안 하는 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비, 고정비 나눠서 배부할 수 있죠. 뭐 정확도라든가 복잡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